내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계속 진짜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뭘 배웠나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길게는 1시간, 짧게는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보낼게요. 농장에서 배운 10가지라고 제가 적어왔어요. 농장에서 내가 뭘 배웠나. 첫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. 첫 번째, 저희 농장에 가면 농장 안에 수령이 한 거의 100년 넘는 호두마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가 있어요. 엄청 큰 나무들이에요. 재미있는 거는 열매들 중에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. 끝까지 매달려 있는 애들. 그런데 떨어진 호두들은 그 해에 나무가 되는 어린 가지들을 많이 봐요. 근데 나무에 저희가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채로 호두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린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. 땅에 숨어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무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열매라면 엄마 호두나무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돼서 잘 익었는데 땅이 무서워서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기회는 전혀 없겠죠.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는 호두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떼어서 열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. 그런데 상당히 많은 호두가 땅에 떨어져서 그 중에 정말 일부가 나무가 되긴 하지만 나무 끝에 매달린 호두가 나무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. 그게 제가 저 호두나무에서 보는 관점이에요. 자, 두 번째 기운. 제 농장에 가면 농장 자체를 감싸고 도는 강이 하나 있어요. 이 강이 동그랗게 돌아요. 강, 땅 전체를 강이 이렇게 도른 다음에 붙어들 듯 하다가 나가버려요. 이쁜 강이 농장 전체를 다 감싸서 나오는데 저 그것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 강이 돌까? 그 지형에서 강이 이 땅을 도는 이유는 뭘까요? 그게 지름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. 강이 직선으로 흐르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 그렇게 강이 도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강은 안다는 거예요. 그 땅의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래야지 옳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무턱대고 일을 하고 무식하게 도전하고 하는 것만 옳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고 도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. 강은 그걸 이해하고 도는 거죠. 만약에 강이 직선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그 대지를 휩쓸고 간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강이 없어질 거예요. 평지로 만들어지다거나. 근데 강이 돌기 때문에 수백 년, 수천 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. 그래서 강이 도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독특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서 포용력이라든지 순리라든지 이런 것을 강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.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점점 더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가졌던 나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. 미국 갈 때만 해도 저는 다른 인종,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.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? 왜 쟤는 저런 성 정체성을 갖고 있지?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종교를 자기 종교로 받아들이지?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혹은 그거를 스스로는 뭐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편견에 쌓여 있었다고요. 근데 이런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워지더라고요. 결국 내가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게 그닥 없구나. 강도 저렇게 도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저 강 보면서 하는 거죠. 분위기가 너무 차분하다, 이상하다. 세 번째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 내가 농사 진다 그러면 자연에서 계시고 그렇게 좋은 데 있어서 참 좋겠어요. 그런데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농사는 자연에 반하는 일이에요.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. 천연, 자연, 농사,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 어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농사는 엄청나게 자연을 해치는 일이에요. 그래서 이 관점은 좀 색다른 점을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. 어떤 사업이나 가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때 그 속성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배워요. 그러니까 나는 농사가 되게
자연과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한 번에 부서지는 걸 느껴요.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체가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살던 그 풀밭이 하나의 작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럼 인간이 어떤 식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농사예요. 그런데 일상상식에서는 자연에서 살고 뭐 농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.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가 제가 농사지면서 이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농사가 자연을 망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.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니까 그거를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멋지고 낭만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루소가 뭐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. 모두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맨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지금도 제가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농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데 아 이게 자연에 반대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또한 그렇게 반대되는 일어나는 데서 거기서 살려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그거를 방어하는 일을 역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벌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잡초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보다 오래 살고 있었던 뱀이나 개구리를 다 몰아낸다든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거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알았던 것에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 용어에서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.